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덥죠? 덥고 세상도 힘들 들고 그쵸? 제 마음이 더 힘드네요, 지금. 그래, 언니 맘이 얼굴 미간상부터 마음부터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될까? 애리다 그래야 될까? 어? 자식 하나가 마음에서 아들 하나가 왜 이렇게 나를 갑자기 속을 썩여서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애가 아파 보이죠? 그게 제가 지금 너무 고민되는 게 예. 우리 아이가 알바를 하고 왔는데 뭐 구애 알바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 이렇게 죽었을 때 염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하고 와서부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. 요즘에 아들 그래도 착한 아들 뒀다 그런 거 쉽지 않을 텐데. 네. 엄마 생각해서 애가 그렇게 했는데, 아니,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안 하던 짓을 완전히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요. 그러면은 뭐 목욕하고 나왔을 때도 낮에 같은 건 괜찮은데, 밤이 되면 막옷 벗고 막 돌아다니고, 또막 그냥 그런 하는 거를 틀어놓기도 하고, 거기다 자기가 혼자서 자유행위 할 때도 있고요. 야동 비디오, 야동 그런 거, 비디오 같은 것도 혼자 어디다 해요? 뭐 벽에다 두고 할 때도 있고, 뭐 베개에다도 할 때도 있고,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막 저를 갖다가 막 잡아 끌고 가가지고, 엄마를? 네, 저를. 막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도 막 그냥 힘을 가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무섭고. 그래서 내가 요즘은 진짜로 집에 있는 것도 근육이라서 틈틈이 제가 그냥 나와 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. 무섭지? 당연히 물론 남자가 신랑이 뭐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 예를 들어 신랑이 그렇게 해서 잠자리 한건 상관없지만 아들하고 잠자는 것은 진짜 그 개불륜인 거지. 개그뭐 뭐라 그러지? 엄마가 아들하고 어떻게 그런 걸 해? 근데 그런 게 많더라고 요즘에. 근데 진짜 힘들겠다. 당연히 안 되지. 그거는 안 되죠. 그거는 너무너무 무서워요. 아니 근데 엄마도 그래. 그 젊은 애를 그걸 왜 보냈어?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. 어떤 사람들은 그 직업이 참 좋은 직업도 될수 있어요. 어떤 사람에 따라서 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좋은 데로 가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도 많아요. 하고 한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. 그런 분들도 저희 집 전부로 오시거든요.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지가 돈 벌러 갔지만 일단 겁을 먹었던 것 같고. 또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또이 아드님 경우가 조상을 잘 타는 사주예요. 여기서 조상을 잘 타는 사주가 거기에서 어느 망자 그 하다가 그 망자에 여기 실려 버렸던 것 같아. 평상시에는 그런 짓안 했잖아. 엄마밖에 모르고 깍듯이 애 차려내라고. 그쵸? 거기 갔다 와서 뭐 학조고 뭐고 다. 그렇죠. 그리고 엄마만 보면 여자,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봐버린 거야. 응? 순간 눈 돌아버릴 수 있다는. 그 엄마가 어떻게 감당해?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. 나부터도 무섭, 아들이지만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. 근데 이거 정신과? 치료약? 아무리 먹여봐. 필요 없어요. 그렇지 않아도 가서 진단도 받고 처방해가지고도 먹였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요. 뭐 신경정신과 가서도 또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. 아유, 고생 많이 하셨겠다. 그럼 너무너무 어디다 말도 잘못하겠고요. 아들 일인데 근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그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빙이라 그래. 빙이 이게 순간 빙이 그 망자가 딱 쐬어버리면서 순간 아들의 몸 눈이 아니라고요. 아들 눈 틀렸죠? 이게 풀렸죠? 좀 이게 뭐 목마른 것 같아서 멍하더라고요. 그게 빙의가 돼버린 거야. 순간 네. 그 망자의 빙의가 돼버린 거야. 초점이 안 보여요. 그쵸? 이거 빨리 그 망자 보내주세요. 그러고 나면 애 괜찮아요. 예. 그럼 제정신 돌아와요. 그럼 언니 엄마가 할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고. 그럼 우리가 지금 무속인이 하는 거죠. 엄마가 어떻게 해?
우리가 그 망자를 빼서 우리가 실어서 네. 만단 사연에서 보내는 거예요.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얘 지정신으로 돌아올 겁니다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얘도 고생, 지도 이러다가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. 그래요. 예. 이러다가 그냥 그것만 하다가 조용히 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빙의 같은 경우가 걸렸을 때는 정말 더 묵을수록 안 좋아요. 그러니까요. 빨리 해주세요. 범죄라면 큰일 나는데. 그쵸? 그러니까 그나마 얘 밖으로 절대 안 나올 겁니다. 집에서만 일 겁니다. 그쵸? 네, 안 나가지도 않아. 예, 예. 예, 빨리 빙의 이렇게 빙의, 얘 빙의 빼야 돼요. 그래야지 지가 지 활동을 해요. 착한 애가 안 됐네. 그러고 그건 지 노력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 마음이 좀 그러네. 그러니까 이런 게 멋모르고 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빙의가 무섭다, 빙의가 무섭다, 빙의가 무섭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럼 우리가 빙의는 뺄 거니까요. 고생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